여기 앉으세요. 아니야. 엉덩이가. 아니, 나 남자라서 알아. 아. 빨리 와. 감사합니다. 2013년도 수요일이 이제 이사팀, 내일이 이제 총막공인데, 우정혁, 박혜근, 정상윤 이 팀은 오늘이 막공입니다. 인사 드리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요. 일단, 어때, 들어와. 호감이 없죠. 이제 박백석을 스트리밍하면서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. 항상 뭔가 스트리밍은 압박감이 있거든요. 압박감이 있어서 객석을 참 마주 대하고 그 기운을 다 받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조명 꺼지니까 좀 낫네요. 그냥 무슨 얘기 박혜연 씨. 말씀 좀 하세요. 아니, 막공 어떻게. 그동안 스트리밍에 사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. 스트리밍은 굉장히 어려워요. 피아노 한 대만으로 이렇게 뮤지컬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장인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고요. 자신있는 이러면 되게 좋아요. 잘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. 잘 생겼다. 배우님과 함께 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감사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1차 때 레이스를 했었는데 2차 때 2차를 하게 돼서 올해 슬림에서 두 역할을 다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리차드 하면서 처음 해보는 리차드였지만 여러 가지 리차드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고민하고 노력 많이 했고 종혁이와 팀을 이루면서 연습 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기억에 남는 건 연습하러 와가지고 연습 안 하고 하루 종일 부르마 부르마 집에 그냥 간 적 있어요. 연습 안 하고 한 번만 더 네.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되게 연습도 연습 중요하지만 되게 뭔가 끈끈한 뭔가 다른 모습 종혁의 다른 모습 집착하는 모습 건물 팔아야 될 그런 모습 형이 저한테 무릎 꿇려 조용하 이렇게 있어요. 그때 기억 많이 납니다. 서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또 언제 하면 또 커피숍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한 두세 시간을 처음부터 막 꾸미게 네. 처음 심의관 프렐류드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커피숍에 남자 둘이 앉아서 계속 대사하는 거 했거든요. 근데 참 저는 글쎄요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버거운 분이었어요.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이 난 일로 가야겠는데 그러다 일로 와라 형 일로 가면 안 될까요? 일로 와 일로 와봐 한 번 정말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저는 이번 시즌 그걸 하면서 어느 순간 형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글쎄요 제가 잘 해내지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빨리 얘기해 정상윤 배우님, 참 이때만큼 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저랑 한살 차이인데
근데 진짜 그만큼 저한테 굉장히 커 보이시는 분입니다. 정말 선임님은 없어요. 제 키 정상에 비슷해요. 조현아 워낙 작아요. 작아요. 끝났어? 예, 정했어. 뭐야, 끝낸 게 아니야. 아, 네. 너, 잠깐만. 우리 혜근이 또 1차 팀 때부터 피아노 계속 피아니스트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고 혜근이랑 이렇게 공연할 때 이렇게 무대에서 이제 배우와 피아니스트, 피아니스트도 배우니까 같이 호흡하잖아요. 그때마다 느끼는 건 이 친구가 정말 살아있구나. 아니 정말 그래요. 연기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. 참 고맙고 고마웠고 앞으로 또 피아니스트로 승승장구하길 바라고 정말 최고였다 내가. 정현이도 이번에 처음 이제 만났는데 정말 허물없는 친구고 참 재밌고 저랑 약간 또 코드가 맞더라고요. 비오는 날 밖에 있는 거죠. 비오는 날 같이 밖에서 막 밖에 막 구경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번에 연습하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같이 뭔가 이 작품 2인극이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정말 함께가 중요한 작품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참 좋았고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그러니까 더 기대되고 그리고 동선 이런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지. 아니 아쉽다 근데 마지막인데 네, 꽃다발 정말 감사합니다. 얼마 올라갈까? 내일 또 시린이가 있습니다. 내일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. 저희는 오늘로 이제 끝이고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작품인 것 같고요. 시린이 잊지 못할 것 같고 레이스도 있고 리차도 있고 여기가 참 행복했습니다. 끝으로 뮤지컬 해본 박영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빛날 수 있게 해주시는 제 뒤에서 있는 모든 스태프분들 운영, 이사, 담당, 운영, 다 무대 모든 분들께 그리고 컴퍼니 식구들까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억 가지고 가는 거 말 너무 많아. 앉아 있어 인마. 마지막으로 생각나지. 아쉬워서 그냥 그동안 정말 감사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관객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매번 매회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 말 좀 해. 말 안 해. 나와 계속 말해. 제가 할 말을 형님이 다 해서 멋있는 말 좀 잘 듣고 항상 예, 저 위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예, 잘 안 보이실 텐데 항상 그게 궁금해 잘 보이시죠? 예? 미리 말씀해 주세요. 공연이 끝나세요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저는 뒤에 앞에 올게요. 불꽃놀이 오늘 불꽃놀이 뭐 한다고 차 많이 바뀌시네요. 괜찮아요.
차가 서울신 분도 있어요. 저 집에 좀 펴주시. 아, 마음 양했습니다 진짜로. 즐거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만큼도 봐주시고 아 혜근이? 하겠습니다. 막 그냥 여기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무대 있고 싶어요. 그냥 반면이랑. 네, 집에 가셔야 되니까 저희 진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뭐 더 이상 할 말 없지? 정리할까?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저희 진짜 알겠습니다. 그동안 2014년 쓰임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차 팀, 2차 팀 모두 모두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일 총각봉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 정말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